어떡하지?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네. 야옹? 오늘도 고양이들의 도움 속에서 출장 짐을 쌉니다. 나와. 가자. 야, 가자, 가자, 가자. 오늘도 출장 짐을 쌉니다. 둔둔이와 함께. 얼마 됐지? 베트남 출장 다녀온 지 하루 만에 다시 도쿄로 떠나게 되었어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빡빡한 일정을 잡지 않겠다.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출장 준비물 삼각대. 삼각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가방을 쌀 일이 없는데. 그리고 이번에 축하할 일이 있어서 파티 세트를 준비해서 가기로 했어요. 둔둔아, 거기 저 나와. 선물 받은 쿠션이 있는데 제가 만날 고양이랑 좀 똑같이 생긴 것 같아서 데려가기로 했어요. 토토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잠깐 보여주도록 하죠. 야옹. 야옹? 방울 장난감, 물고기 장난감, 이거 토이스토리 그거 아니야? 생일 축하 세트, 귀여운 브러쉬, 귀여운 브러쉬, 귀여운 장난감이, 귀여운 장난감이, 여기 생일 축하 세트, 핸드폰, 생일 축하 파티 풍선, 핸드폰 등등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비 드론을 좀 물려줘 보려고요. 비디가 엄청 좋아했었는데 걔네들도 좋아할지 궁금하네요. 왜 저도 죽었잖아. 디디 쪽으로 와. 아, 나, 토토 표정 봐. 이렇게 해서 아씨 이렇게 빠졌네?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아! 됐어! 일단 되긴 됐어. 다 같이 발톱 좀 깎자. 엄마 짐 싸고 엄마 없는 동안에 발톱 깎아줘야 될 깎아줄 사람이 없어. 엄마 발톱 깎아줄게. 반항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잃었어요.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네. 좋은 일일까? 이번에 TT 일본 방문을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을 하려고 일본에 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3박 4일짜리 출장인데 그동안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피곤했던 적이 없는데 뾰루지 3개를 얻었어. 주마지만 끄지 않게 4일째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출장 엄청났어요. 출장 얘기 한번 들어보러 가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줘야 돼. 왜? 어디 가게? 이리 와. 가자. 띠띠 이리 와. 가자. 방에 있자. 띠띠는 이제 가자도 알아들어? 응? 왜 나갈라 그래? 엄마만 가 오늘은. 띠띠랑 같이 볼까? 이리 와. 엄마 이따가 띠띠 언니한테 와가지고 띠띠 좀 봐달라고 할게. 가자. 띠띠 눈 좋아졌으면 내 카라도 풀어주라고 하게. 화장실도 잘 가고 나갈 거야 엄마랑? 안 나가. 누가 거기 앉으래? 어? 띠띠 누가 거기 앉아서 엄마 못 나가게 지키고 있으래. 잠도 안 자고 다 자는데 새벽이라. 저기? 그릉그릉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나가야 되는데 엄마 출장 가는데 왜 띠띠랑 라라랑 아프다고 속삭여. 그래? 엄마 갔다 올게. 띠띠 뽀뽀. 이제 들어가서 커피 한잔하고 가자. 안녕. 아, 진짜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얼굴 상태가 안 좋은데? 아니, 얘가 날 무시한다. 자. 슉슉슉.
옷을 갈아입고 가야 돼.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오늘 우리 스페인 요리 먹으러 가. 알아? 데리고 오면은 이 젓가구는 안 타지 않을까요? 되게 이동 시간이 길 것 같아요. 젓가구는 검역소가 있는 데로 나가야 돼서 이쪽으로는 안 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는데 네. 엑조틱 고양이를 모모 같은 애랑 비행기 타고 왔다고 장거리로 괜찮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 미팅 시간이 1시간 늦춰져서 우선 호텔로 가서 짐을 맡기기로 했어요. 오늘도 스카이라이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달로별. 다리가 몸에 이렇게 딱 얹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어들어간 거야. 보면은 이제 얘가 너무 토토가 먼저 누워있는데 루루가 이렇게 다리 사이로 이렇게 몸을 말아넣어. 그런 다음에 깔고 앉아. 루루는 여행 다니면서 보면은 누구 옆에 붙어있는 걸 좋아하나 봐요. 피티도 막 붙어있잖아요. 일부러? 그 루루는 다른 고양이를 사랑해. 막내 고양이라서. 피티 우니까 루랑이가 가서 핥아준대. 지난번에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엔 미팅 장소로 가기 편한 호텔을 예약했어요. 이게 뭐예요? 고양이 빵 나왔어. 우와, 고문의 꽃빵. 하지만 가는 길이 복잡해 도중에 헤매고 말았어요. 길치 셋이 과연 이번 출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졌어요. 휴대기가 너무 끔찍해. 우와, 드디어 나왔어. 이 여행길을 티티와 함께 다시 와야 한다고 생각하니 평소와 달리 모든 것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티티는 괜찮을까? 택시를 타는 것이 좋을까? 야옹이가 택시를 탈 수는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와. 와. 아이가 너무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손으로 써주시는 영수증.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 창문이 없는 건가요? 나는 호텔로 가면 꼭 신발 벗어야 돼. 한국인이라서. 와, 평범합니다. 어? 아, 깜짝이야. 함부로 열면 안 될 것 같아. 내리겠습니다. 와, 일본이 늘 하늘이 좀 더 맑은 느낌이 있다. 왜일까? 薬の場合なんですけれど注射の場合ね、これは例えば注射、これを注射を打って打たなかったらどんどんなくなっていく。
これついていて注射したのはもう1年経ってませんか。知らない。1年ですか。1年でね、いい状態ですよね。2年経ってももう2年経つと打たないと全部死ぬんだけれど、もう全然。2年でもね。はい。では。では、いきますか。はい。はい。一皿目ですね。左手側がごぼうを使いました。温かいスープ。だから ある意味 AI モデルをずっと発見して研究してきたんですけど、ゴールをそんなに定めてなかったんですね。ただその研究するのが面白くてどんどんどんどん研究して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猫が入ってくると本当に薬を作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ゴールが見えてきたので、それで動き始めたんですよね。そうですよね。그동안 미야자키 토루 교수님이랑 미팅을 여러 번 했지만 저녁 식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교수님이 AIM 단백질을 발견한 이야기, 연구를 해온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이 이제야 결실을 맺고 있고 그 과정에 저도 조금은 함께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순수한거아니에요지금새벽열두시에군고구마만드는방법순전추천이래빵을몇개를드시겠습니까초코빵버터빵하나더넣을까좋은냄새나이거살짝걷어내고먹어야돼내가뭐그렇게먹으면되지않을까봐봐이런거보면사람들파멸의크라상이라고한단말이야오늘은둘째날똑같은옷 미묘하게티셔츠는달라속에티셔츠갈아입었어 김야씨축하소바간장배있을것같아효자맛있어보여라면후기알려주세요라면배가아픕니다 실패호바야시선생님만나러가는길 오늘은지난1년반동안 AIM 레시피를먹은우리집고양이들의혈액검사결과를공유하는날입니다처음엔혼자고민해서검색하면서 TT 의신장에좋을것같은원료를해외직구로구해서먹였어요그러다가미야자키토루교수님을만나고교수님의조언으로성분과배합비를조정해왔습니다녹차하나다른야옹이들은5살이넘어가면서수치가조금씩올라가는것이보여서신장병진단을받진않았지만미리먹였어요어쩐지성적표를검사받는느낌이나네요すごい素敵な。それでいろいろ調べたり試し始めたのが宮崎先生の研究を知ることになった、そのつながりになったんですけど、最初はこの辺では本当に数値が変わらない
って言って担当の先生も数値が変わらないのが一番いいことであるっていうのは管理されてるから変わらない、はい、維持するのがいいですよっていう話をして、その後薬を飲ませたら一気に 2.0 まで落ちて、その間いろいろ薬をなんか試していって、5歳になると急に数値が少し悪くなり始める。でそこからあの宮崎先生の消防に従って薬を作って飲ませたら数値が一気に落ちるのが落ちる傾向を見られるようなデータであって、思います。そうこれね、あの、うん、普通はねこうなったらこうなる、ほとんど色気でね、色気を裏返絶対こうはならない、ちょっと色気で裏返ない、うん、で実はこの 2.0 と 2.1 っていうのは非常にこう、ね、もうアラートが出てる状態で、ここまでまたこれもアウトね、完全にアウト、アウトしてると思う。ここはもう本当に微妙にこううまくキープしてる状態なので、微妙で、でもこれはねこうなる、普通ほとんどこうなる、これはねすごい、今の2、3値、そうなんです、これは何の値ですか。クレアチニンっていう値、クレアチニンっていう値で、腎臓のダメージ、腎臓のダメージ、正常値はどれぐらい？大体これ以下、あ、2.0 だ。この辺りが正常値なんだけど、1.いくつとかだったら正常値、まあ、で2になったら僕たちは気をつけましょう、大体2.1になったら大体気をつけましょうっていう、あ、じゃあ2.6とかはもう2.6はもうステージが上がってくるので、普通はこうやって上がってくる、なるほど。でもこれはこういうのはちょっとねない、じゃあやっぱりその東洋との相関が、これあたりで AI も投与したんでしょ。そうですね、あ、すごいですね、これはすごい、すごい、自分のお家で検査が、こんだけデータが取れるってすごい、研究者、研究者、研究者、ゆうさん研究者だよ。でもゆうさんすごいね、すごい、ね、それと3人に僕もっとプレゼントあるからちょっと待ってて、そう見たら木坂が気になる、花があったり、あと虫がいたり鳥がいたり、後ろはうちの病院と、かわいい、これで、まあ、すごく綺麗ですね。そう、ありがとう。はい、頑張ります。OK。はい、今日はありがとう。정해진 운명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운명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새로운 신장병 치료제 연구를 매일 검색하지 않았다면, 미야자키 토르 교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TT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아마 혼자였다면 조금 더 어렵고 때로 실패를 맛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라면 절반 먹은 게 한 그릇 먹은 거에 달아가지고 나 물도 못 마셨어. 물 먹었어? 어? 나 고농축 X 됐어. 너무 TMI. 아니 물 못 먹어가지고. 어, 여기는 카드를 꽂게 돼 있네. 오, 이거 봐, 여기 세면대도 박혀있고. 너무 좋아. 이거 봐, 야, 이거 봐. 이거 있고, 퍼블릭 백도 가는 거야. 목욕탕, 대중 목욕탕. 따다다다. 응? 옆 건물이요. 화장실이랑 공부. 오. 야, 그 건가 좀 건가. 야, 너무 좋다. 건가 좀. 여기 그림 보고 같이 걸려. 고생하셨습니다. 아, 보들보들.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셋째 날 아침 또 같이 나왔다. 오늘은 도쿄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칸센을 타고 쇼트로 가고 있습니다. 세이프. 아, 도쿄역 몇 분이나 걸릴까? 아직 아니에요. 지금 8시 반인데 차가. 아, 여기서 최악은 신칸센을 놓치고. 신칸센 놓친다고? 아마 신칸센. 어, 갔나요? 우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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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안 돼, 열차 놓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있네, 있네요. 어, 저쪽. 반? 아까 왜요? 어, 잤어. 14번. ABC1. 10. 어, 빡셌다. 엄청 평화로운 거구나. 뭐라고? 평화로운 어저께 안 먹은 커피. 짠! 잘 먹겠습니다. 좀 탄수화물 이렇게 많이 넣어주세요. 아, 괜찮아. 근데 이거 얇아. 이 아름다운 열치를 봐. 콤부인가 봐, 콤부. 너무 예쁘다. 이거 사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귀엽다. 이거를 안겨줄 수 있나 봐. 기가 난 송이를 꽂아야 되는 거야. 이거 봐요.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올 가을 신작인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오오오오 이렇게 역 지나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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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하나 더 갖고 올 걸. 교토에서의 자사 광고. 아 근데 교토 관광청에서 가을 겨울 교토를 올 때 한 필요한 준비물에 보습 크림이라고 써 있었어. 오. 그러니까 교토가 분지 지형,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라서 여름에는 덥고 가을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대. 그래서 되게 많이 건조하니까 긴팔에 보습 크림을 준비해라. 손에는 디오브레이트를 바르면 얼굴은 어떡하지? 조만간 나올 엑소존 크림을 바르면. 미야자키 토루 교수님이 오늘 교토에서 강연을 하신다고 해요. 고양이의 신장병에 관한 강연인데 저희도 초대받아 교토에 왔습니다. 와 길이 너무 예뻐요. 어? 고양이에요. 고양이다. 스타크 중이래. 지금 아직 안 열었어. 고양이 강연에 오늘 있는 건가 봐. 고양이 소품샵. 여기 더 잡은 고양인가? 와. 토끼인가? 이런 것만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판매하시는 거. 좋은 것 같아. 고마워. 이거 고니지와.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하나에 200엔? 1호배츠 300개. 써 1호배츠. 사기장어 200개. 네. 땡큐. 아리가토. 프레젠토. 혼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가와이. 교수님의 강연 내용도 궁금하고 일본의 고양이 박람회는 어떤 분위기일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요거다. 두 번째 거. 오늘 강연 주제는 고양이가 30살까지 사는 날이었어요. AIM 단백질의 작동 원리부터 연구에 참여했던 고양이들의 데이터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아,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지 박람회 주최 측 사장님도 나와서 강연을 들으셨어요. 질문, 다음 중 사장님은? 이분입니다. 지난주 사원 여행으로 한국에 와서 명동에서 닭 한 마리 삼계탕에 소주를 잔뜩 드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미야자키 토루 교수님의 강연은 학술적인 부분도 담고 있었어요. 일반인 대상의 강연이라 어렵게 느끼거나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모두 진지한 얼굴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거나 질문을 하기 위해 긴 줄이 생겼어요. 고양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도 많았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어, 이거 아니 돈 내고 약간 시간처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죠? 20분에 500엔이래. 지금 막 호랑이를 잡았어. 근데 애들 되게 왜 이렇게 착해? 이건 띠띠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띠띠 잘 어울릴 것 같아. 마다다비. 마다다비. 아. 그래. 스타트 오네가이시마스. 가을에 하세요.
오늘은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과 두 고양이가 있어요. 모치마루, 하나마루. 그리고 두 고양이를 모시고 사는 개부코님입니다. 이 친구가 하나마루고요. 머리가 단단하고 먹을 걸 좋아하는 것이 루루 같아요. 이 친구는 모치마루입니다. 어쩐지 티티랑 닮은 구석이 보이지 않나요? 성격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 없는 사이에 누가 여기서 다 막 난리 났어. 안 돼, 애기야. 이거 선물용이야, 선물용이야. 안 돼, 우리 애기. 엄마 이거 선물 줘요. 선물 주려고 산 거야. 아니야, 찝는 거 아니야. 다른 유튜버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선물용으로 구매했어요. 이게 한국의 고양이 장난감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안 돼, 깨물면 안 돼. 선물용이야. 미니 지돌이 인형 한 마리 더. 소주 캣닙 쿠션 두 개. 소주 캣닙 쿠션 두 개 더. 한국의 멋짐을 보여줄 수 있는 갓. 예쁜 한복 목도리가 하나. 가자. 가자, 가자. 디디 엄마랑 어디 갈까? 우리 디디한테 딱 어울리는 거야. 너무 귀여워. 가자. 엄마랑 가자. 아이씨야. 안 돼! 안 돼! 아유,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이걸 뜯어놨네. 안 돼, 안 돼. 침도 발라놨어. 이건 못 주잖아, 그러면. 이거 먹어, 그러면. 다 들어갔어, 저게. 아유, 난리 났네. 그냥 하나씩 붙어야지. 아니, 이 우랑이가 제대로 마실 줄 아는구나. 어? 아니야, 아니야. 거꾸로 먹는 게 취향 확실하다고. 선생님! 선생님, 여기 저 주무시면 안 돼요. 입 돌아가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입 돌아가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마음인 것 같아. 지난번 만났을 땐 하나마루가 더 어릴 때여서 미친 고양이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약갱이네요, 그죠? 3개월 됐대. 우리 집 애들은 어른 된 지 오래돼서 오랜만에 보니까 또 새끼 고양이 귀여워. 가져갔던 쥐돌이와 카메라를 뜯어먹더라고요. 야! 야! 이거!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가방끈이 보이시나요? 집에서 나와 살펴보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가방에 붙어있던 테스를 다 뜯어먹어 놨더라고요. 성장기에 미친 고양이 모드는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모치마루네는 출장을 갈 때 시간이 되면 꼭 보고 오곤 했어요. 모치마루도 티티처럼 신장이 좋지 않아서 정보도 교환하고 일본의 동물병원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모치마루도 최근 수치가 좋아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 넓어요. 엄청 넓다요. 이야. 돈 쓴 보람이 있는데? 따라란딴. 뮤. 이제까지 갔던 호텔보다 제일 넓은데. 이 좋은 호텔에 단지 8시간밖에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에 오늘의 뷰, 벽뷰 그리고 옆집 뷰가 있었다면 오늘의 뷰는 야근 뷰! 직장인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출장 마지막 날에 오사카에는 비가 내렸어요. 한국인 유학생 친구가 있는 오코노미야끼 집에서 맛있게 저녁도 먹었습니다. 여기 맛집당장 신청했어요. 오늘의 책장 뭐 어제 쓰셨어요? 선생님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출장 마지막 날 국물이지. 공항버스 승차권 파는 곳. 화선입니까? 이건 뭐예요? 영수증 내 눌렀는데.
옆에 뾰루지 하나가 떠났어. 뾰루지 삼관왕이 되었지. 와, 오사카 처음 와보셨어요? 공항? 아, 한 대략 10 몇 년 전에 처음 왔네요. 한국으로 돌아온 날에는 디어그레이 코트에 조향 클래스가 있어서 그곳에 먼저 들렀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왔더니 제가 이리 와도 티티가 신이 나서 뛰어나왔습니다. 미안해 티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몇 명 더. 엄마가 미안해. 막 뛰어왔어. 꼬랑지 바짝 세우고. 세상에. 엄마 제일 속상하게 하는 고양이 두세 마리 저기. 집을 비워서 미안한 마음, 돌아가면 기댈 곳처럼 기다려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우리 야옹이들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엄마가 사랑해. 제가 이리 와도 돼요?